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진주 근교로 산행을 왔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리고요. 며칠 영상에 담을 만한 개체를 못 보다 보니까 업로드는 없었고요. 장화를 신고 다니면서 최근에 토가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보이라는 난초는 안 보이고, 와, 고사리가 많이 컸네요.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나 끊을까? 개수가 몇 개 없어서리. 그나저나 산에 난초 자체가 없네요. 이런 똥산 같은 이라고. 순간 깜놀. 일단 아무것도 안 들었고요. 한 2cm 되나? 그래서 아직 저녁 기온이 쌀쌀하다고 꽃이 하나씩은 남아있네요. 이거는 고라니 시식하고 낙엽은 사람이. 순 솔밭이라 그런가. 난초 푼 포도가 아주 적네요. 생강근이 저는 꽃도 있고요. 생강근이 몇 개 분포하기는 하는데 얘는 편이 좀 이쁘긴 하네. 이런 괴물 인출이. 뭐 하나 나올라나? 다 보고 가셨죠?
꽃들이 수정이 안 됐네. 아, 똥산. 아, 오래간만에 편의점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서중투? 일단 백월 쪽으로 호성이 보이죠. 서멸? 서로 나왔다가 소멸이 되는 개체로 보이네. 여기도 이제 호선 보이죠? 일단 다 같은 종자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일 확실하네. 소멸로 보이는 개체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일단 꽁탕은 면했죠. 서로 나와서 호로 가다가 녹이 차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멸이고요. 아, 아우, 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아우, 죽겠다. 입질은 별론데. 목대는 아주 싫어하네요. 입질도 그런대로 쓸만한가? 더워. 안 본 데 끼 해놓고 가야죠.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산이 너무 미끄럽네요. 일단 갈비땀새, 깔비땀새. 아, 너플너플한 서중투인지 소멸중투인지 아니면 발색인지, 아, 약간 헷갈리는 개체들. 일단 떼짱을 뜨기는 떴는데 이제 신화를 받아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확실하게 오늘 산행 영상은 저희 떼죽나무인가?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